이번 시간은요, 21페이지죠. 예, 부동산 분류. 이 부동산 분류도요, 개념과 더불어서 시험 목차에 들어가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게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단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기 이제 부동산 분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예, 실전에서는 어쨌든 간에 토지의 분류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의 분류를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됐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이제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법령상에서는 우리가 왜 집에 가게 되면 옷장에다가 옷을 왜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런 개념과 마찬가지로 이 국토의 공간을 갖다가 예,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국토공간은 이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토지의 분류상에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국계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이 용도 지역에 대해서는요. 도시지역. 예. 그 다음에 관리지역. 예. 그 다음에 농림지역. 예,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 분류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안에 세부 대응인들 보면은 도시의 지역 안에 주상공록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별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33의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이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예, 이렇게도 한번 인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구별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용도 지구나 구역에 대한 관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법상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죠? 이 법률상에서는 28개의 지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전국의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28개의 지목을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안에 가게 되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대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거기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세 번째 칸에 가게 되면 주유소 밑에 유지가 있어요. 예, 그 유지는 물이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고여 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나타내고요. 그 창고용지 밑에 가면 구거라고 있어요. 구거는 물이 흐르고 있는 이 작은 도랑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정도만 구별하시게 되면, 나머지는 제목이 딱 나오면, 아, 이게 뭐를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인용이 되는 것은요, 이 법령이, 자, 이게 공법이나 예를 들어서 공시법에서 배우시게 되는 내용인데, 요게 가끔 학개론에서 언급이 되면, 예, 그때 이제 조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는 개념이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얘들이 다시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페이지서부터 24페이지 사이에 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정리해드렸던 구구하고 이 유지에 대한 거는 23페이지에 18번, 19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를 넘어서서 25페이지를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우리가 묶어서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다.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죠. 주로 출제는 예, 이 분류상에서 언급이 되는데 이 분류라는 게 결국 감정평가상의 분류예요. 예, 감정평가사에서, 예, 평가사들의 입장에서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게 용도가 어떤 거로 쓰여지고, 예, 이런 것들의 특징에 따라 예, 가치의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예, 대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 예, 그 다음에 부지. 예, 요런 식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지라는 것은요. 이게 지목상의 부호로는 대라고 얘기해요. 대. 여기 지목상에서는. 요걸 우리가 터대자라고 해서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대지라는 것은요.
주거용이라든가 또는 상업적인 용도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나 그 시설물이 들어선 토지를 우리가 지목상에 부어인 대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대지하고는 성격이 틀려요. 건축법상의 대지는요, 건축할 수 있는 거는 다 대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목상의 이 대지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대하고 건축법상의 대지하고의 구분하는 것은 이제 출제된 선례는 없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택지라는 게 있어요. 이 택지라는 것은요, 그거 밑줄 치시는 거예요.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도 지을 수 있고요. 상가도 지을 수 있고요. 공장도 들어설 수 있는 그런 토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목상이 보이는 대보다는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세 번째 나오는 게 부지가 있어요. 요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러면 얘는 건축 용지만을 의미하는데 얘네는 건축 용지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자,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다. 이게 바닥 부자니까요. 예, 그래서 하천 도로 있죠. 예, 이 사용을 할 때 그 바닥에 제공이 되는 토지가 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셋 중에는 얘가 제일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가장 넓은 의미다. 예. 그래서 얘네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라고 돼 있어요. 예, 요게 시험상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죠. 전통적으로. 예, 그래서 요 후보지에 대한 것도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봤던 거죠. 이 후보지라는 거는 용도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를 얘기하고요. 이행지라는 거는 용도 지역 내에서 예,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토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구별할 때는요, 지역 간의 변화느냐, 지역 내에서 이제 변화가 발생하느냐, 예,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후보지하고 이행지 관계했을 때, 요 구분에 대한 거는요, 26페이지 가시면은 상단에, 예, 박스에 토지의 용도별 분류라고 해놨어요. 이 토지는 우리가 크게 요렇게 나눴을 때요, 택지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 농지지역, 그 다음에 임지지역 예,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지역 간에 이렇게 용도가 예, 전환 중인 토지를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농지로 농지지역인데 얘가 택지지역으로 바뀌면은 도시형 토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가치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할 때 이제 얘를 쓰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택지지역 안에 가게 되면 다시 또 세분화가 되어 있죠. 예, 주택, 상업, 공업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 상업,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으로 이렇게 용도가 세분이 되어 있을 때 여기 있는 이제 공장 용지가 상업 용지라든가 주거 용지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택지 지역 내 세분화된 용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 예, 이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전, 답, 과수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 있던 밭이 이렇게 논이나 과수원 등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역시 이행지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임지지역 안에 예 용재림 지역이 있고 신탄림 지역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신탄림은 언어순화 과정에서 연료림이라고도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여기 용재림은요 가구 등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나무가 이제 심어져 있는 곳.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땔감이 있죠. 예, 수술 생산하기 위한 나무가 조성이 되는 걸 신탄님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여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적은 없고요. 그 지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큰 틀에서 움직이면 후보지. 예, 그 안에 세분화된 용도 가운데서 용도 변경이 진행이 되면 이행지. 예, 그럼 거기에 따라 토지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세 번째 보게 되면요. 자, 필지. 그쵸? 와 획지가 있죠. 근데 출제의 빈도는 아무래도 필지가 더 크죠. 자, 필지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자, 토지는 다 연속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선을 그어서, 예, 구역을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간에 이제 국경 선을 그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라 안에 들어오면 도계도 있고 군계도 있고 개인 소유 간의 경계가 이제 구별이 되겠죠. 그러면 개인 소유 간의 경계가 나눠지게 되면 그 토지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장한 게 필지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요. 법률상의 단위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가 필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보시면 26페이지에 필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의 집원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했을 때 밑줄 치고 별표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으로 한 개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필지가 되더라.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 필지와 획지 중에서는 제일 먼저 이 필지. 그죠? 토지의 등기 또는 등록 단위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한 개념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획지에 대한 의미가 주어져 있을 때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를 얘기를 해요. 얘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넓은 단위로. 그죠? 1단의 토지가 있었을 때, 여기 있는 1단의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경계는 나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치에 대한 구별은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위치한 이 A라는 토지는 로타리에 접해 있으면은 아무래도 활용성이 더 높죠. 요렇게 돼 있는 애를 우리가 각획지, 각지라고 그래요. 그죠? 요렇게 이 모서리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가치가 다른 토지에 비해서는 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은 단위가 획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게 한 개념이다라고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획지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요. 필지와 획지의 관계라고 그랬을 때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가격 수준을 나타낼 때 둘 이상의 획지로 구별이 될 수가 있고요.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때는 구분 평가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가만히 연상해 보시면 도로에 접해 있는 이 한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면은 상가가 들어서 있고요. 이면은 주택으로 쓰게 되면 한 필지의 땅이더라도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격대를 구별해서 평가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구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일괄 평가한다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 있는데 걔가 하나의 용도로 쓰여져요. 그래서 골프장 아시죠? 예. 예, 골프장 여러 개, 예, 넓은 토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는 딱 골프장으로 쓰잖아요. 그럴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둘 이상의 필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내용은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쪽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중에서는 후보지, 이행지, 필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지하고 건부지라고, 예, 돼 있어요. 예, 여기서의 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근데 여기서의 나지에서는요. 그 개념에 대해서. 자, 26페이지 맨 마지막이죠. 토지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었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거기까지 미쳐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예. 그래서 요 나지라는 것은요. 거기에 명시가 된 대로 건물 같은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적인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를 가게 되면요.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를 이렇게 산정을 할 때 이 표준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게 표준지니까 토지잖아요.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없는 거로 지상권이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 평가는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에요. 여기서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 참고난이라고 있는데요. 27페이지에 아, 일본에서는 나지는 이 지상의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말하는데 사법상 제한의 유무에 따라 나지를 갱지하고 저지로 구별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요즘은 이제 이 평가 기법은 잘 안 쓰는데요. 도로상에 이제 토지가 이렇게 A지, B지, C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C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럼 얘는 건부지죠. 물론 이 지역은 다 공법상의 제약은 다 받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A지하고 B지는 낮이에요. 둘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 B지는 여기에 지상권이라든가 저당권과 같은 사적인 제약이 있고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인 제한이 있어도 사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 토지를 일본에서는 갱지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사적인 제약이 있는 거를 저지라고 그래요. 그 둘 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시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갱지 저지를 이제 구별하거나 이제 그렇게 유도하진 않으니까 그냥 낮이 개념으로만 정리하셔도 돼요. 예, 그다음에 건부지라고 있죠. 건부지라는 거는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애를 우리가 건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최유 이용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 건부지 가격은 낮의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낮이하고 건부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낮이가 더 시장성이 좋은 걸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낮이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바로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형태의 건축물을 바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부지라는 거는 지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일반적인 이용이 고층의 오피스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최유 이용인데 얘는 지상에 한 3층짜리 건물이 있으면 만약에 개발업자는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 3층짜리를 쓰게 한 게 아니라 고층으로 바꾸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3층에 대한 건축물을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할 때 당연히 철거 비용을 빼달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토지의 가치가 이 건물이 없을 때, 없을 때에 비해서는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건부 감가라는 걸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건부지 밑에 가면 지문 기억에 건부 감가라고 돼 있죠. 토지의 지상에 최유 이용 상태가 아닌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상태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라는 것도 있어요. 예, 건부 증가라는 것은요, 오히려 건물이 있음으로써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개발 제한 구역 아시죠? 예,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여기 만약에 나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건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얘가 시장성이 좋지만, 여기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기가 활용이 안 되죠. 예, 그럼 여기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건축물의 수명이 존재할 때까지는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라는 게 발생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맹지하고 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맹지하고 대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때 이 대자는 자로대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 도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를 하나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맹지는 건축법에서 건축이 제한이 될 수 있는 토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상 획지에 비해서는 한 30% 감가가 이렇게 돼요. 예, 근데 대지라는 것은 이거 자로대자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를 갖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서 맹지인데 맹지의 가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도로가 한번 나기 시작하면 가치가 훅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사회 기반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고속도로도 설치하고 도로도 설치하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맹지 상태 있는 토지가 앞에가 개발이 돼서 도로가 확 열리죠. 예,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생각지 못했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도로가 열리고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변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만 그 혜택을 가져가냐면 토지를 가진 사람만 혜택을 보죠. 그러면 소득 분배의 불공평성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중에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일정한 부분은 회수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나중에 우리가 또 정책편에서 또 연결해서 정리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맹지하고 이 대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아, 뒤로 가시면은 법지하고 빈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끔 활용하는 게 빈지예요. 요 빈지라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바닷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이 법지는 우리가 법지 또는 법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밑줄쳐서 보시면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시기를 없거나 적은 토지를 우리가 법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토지의 분계를 막기 위해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측량 면적에는 포함이 되는데 실제로는 사용하기 곤란한 면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토지를 매입할 때 이렇게 경사지 면까지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여기다 건축 행위를 하게 될 때 이게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석축과 옹벽으로 이렇게 대도록 돼 있다고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여기까지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이 경사진면은 활용실익이 좀 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법지라고 얘기를 해요.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애. 그럼 여기 있는 빈지라는 건 우리가 바닷가에 갔을 때 여기 썰물인 상태가 있고 밀물인 상태가 있죠. 요거를 만조 수위선이라고 그래요. 물이 가득 찬. 여기에서부터 여기 있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있죠. 예, 요 사이에 위치한 토지를 우리가 빈지, 즉 바닷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유수면 관리법상에서는 이 바닷가에 관해서는 개인 소유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 사이에 이 토지를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끔 활용하는 거는 빈지 그러면 뜻을 정확하게 유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활용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유유지, 휴안지, 공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구별해 드렸을 때 쉴 휴자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예, 가을에 추석 끝나고 농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고요. 유유지라고 표현한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게 그냥 놀리는 토지예요. 원래는 이용을 하는 게 적당할 텐데 그냥 특별하게 뭐 저 가지고 있어 이제 이용해서 돈을 버니 그냥 갖고 있다가 그냥 땅값이 오르면 그냥 오른 거에 대한 이익만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휴안지 거기 공안지라고 돼 있어요. 도시 토지 중에서 나중에 이게 땅값이 다 올라가겠지.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사두고 방치한 토지를 우리가 휴안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전에는요. 정부가 이렇게 도시 지역 내에서 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토지잖아요. 그럼 얘는 투기 목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공안지세라는 걸 부과했어요. 이렇게 방치하고 놀리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를 했다고요. 그러면 또 토지 소유자들이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다 가건물 있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를 설치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했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이렇게 가건물을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까지도 거래 가격에 포함을 시켜서 거래하는 그런 문제가 또 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봐야 그 실효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공안지세라는 것도 폐지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이 시험에 공안지, 유지 뭐 이런 거는 잘 언급이 안 되죠. 그래서 휴안지도 한 번 정도 나왔으니까 예, 그런 정도 예,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저기 어느 분이 질문을 한번 또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큰 차이에 대한 거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휴안지 24회 그래가지고 예, 그게 자주 활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런 정도 예,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8번에 보면 공지라고 돼 있죠.
예, 공제라는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한 필지 내에서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요. 비워둬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조권 침해라든가 이 소방에 관련돼서 이제 재해 등을 이제 방지할 때 우리가 쓰는 토지죠.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가 있다 그래서 얘를 다 메워서 건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요 중에서는 법에 의해서 여기 전체가 만약에 100평이라고 그러면 60평까지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비워둬야 되는 땅을 우리가 공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퍼락지라고 돼 있어요. 얘가 신흥강제로 한 세 번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퍼락지라고 돼 있을 때요. 퍼락지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수로가 있었고 예, 옆에는 이제 논으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겠죠.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이 물이 넘쳐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깎여가지고 지금은 물이 흐르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애들을 퍼락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다. 그리고 이제 29페이지에 가면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위치한 토지를 선화지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소지라고 돼 있어요.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를 우리가 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표본지라는 것은요. 이 표준지에 대한 이 지가 변동률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을 표본지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지라는 것은 용도상 불가물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하나의 토지를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일단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지 평가가 주로 일괄 평가할 때 쓴다는 거.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우리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하나의 획지로 이용이 될 때 일괄 평가한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골프장 얘기하고 그랬을 때, 예, 그런 토지를 1단지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토지의 분류상에 대한 거를 예, 정리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건물의 분류라고 또 나와요. 예, 건물의 분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용도에 따른 분류, 양식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건축 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는, 예,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얘네들이 뭐는 있냐면 용도라든가 양식과 구조에 따라 거래되는 가격은 틀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이다라는 정도로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옆에 31페이지에 가면 주택의 분류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가 아까 우리가 이제 토지의 분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예, 주택의 분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를 분류할 때는요. 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주택법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죠. 예, 근데 건축을 할 때 이 건축법에서 하게 되면은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실무적으로는 이제 공법에서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주택에 대한 부분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중에 이제 거기 보시면, 단독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단독주택 안에는 이제 단독주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있고요. 예, 다가구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기 다중이라는 게 고시원 또는 고시텔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거는 소유권이 하나만 예,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중이 이제 32회 시험에서 이제 한번 언급이 된 거죠. 다중이 그때 왜 언급이 됐냐면 면적이 330에서 660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언급이 된 거고요. 공동주택 안에는요 아파트라든가 연립, 그 다음에 다세대, 예, 그 다음에 기숙사,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33회 시험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한계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평방미터 있죠. 그 이하라는 거죠. 얘는 5계층 이상. 그죠? 연립은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660평방미터 이하. 예, 그렇게 구별을 하셔가지고 포인트 가지고 일단 구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독과 공동주택에 대한 구별에 대한 거를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상태에서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류 관계를 우리가 구별했고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33페이지 가보시면 중요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 질문 보시면 획지는 하나의 집원이 부여한 토지의 등록 단위금은 틀렸죠. 필지겠죠. 필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꿔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번에 가면 후보지 있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된다 그러면 틀리죠. 그건 이행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지역 간에 전환이 되느냐, 지역 내에서 전환이 되느냐 이걸 구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 4번에 가면 자연상태 그대로 토지를 소지. 그래서 답이 5번의 포락지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답을 5번.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최근의 문제가. 이렇게 인용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를 보고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토지의 분류, 부동산 분류까지 우리가 정리해봤어요. 여기까지가 두 문제 나오는 거예요. 두 문제 통상. 예, 그래서 두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37페이지에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동산 특성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